11차는 없었습니다. 11차 해요. 대들고 있잖아 지금. 감독 측은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이거 나 아닌데? 뭐 10번, 아, 9번.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11차 임시회의 있었죠? 11차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참고자료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해요!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낙엽증 낸 거 아니에요? 왜 11차가 없었고, 11차가 없으면 이 문제를 누가 얘기를 해요? 그 10차에서 뭐 사실상 다 그 추천을 다 했고요. 기본적으로 11차는요, 축구협회 상금 부회장 김정배는 이거는 자격이 없는 불법회의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송명구 감독님,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총괄이사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감독을 선임했어요. 그 감독은 합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감독입니까? 그만둬야 되는 감독입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전력강화위원회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만 답만 해보세요. 자격 없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마 역할이 끝났다거나 네. 하면은 자격이 없을 수 있죠. 그래, 역할이 뭐, 끝났었어요. 10차에서. 근데 10차에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11차 회의록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1차 회의록이 있는데 무슨 10차에서 끝나요? 제가 보기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다. 예, 예. 난 끝까지 그 혜택도 받은 적도 없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절차를 예 내가 동의한 적도 없다. 네, 맞습니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오늘 주신 말씀 자료를 보니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임생 나중에 위임받은 정강위원장의 평가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평가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PPT 보고를 보면 우측 하단 밑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 면담의 분위기가 흥미롭게 만들었다. 이런 매우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만들었다는 분위기 평가가 어떤 감독을 선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성지표, 정량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걸 보여주게 되면 축구팬들은 훨씬 더 의아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뒤에도 PPT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다섯 장 분량으로 있다고 하길래 제가 요구했더니 요 PPT 한 장을 달랑 보냈는데요. 요즘 중학생 축구팬도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전력과 전술을 비교한 평가표를 각각 개인 후보당 A4 다섯 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사후적으로라도 저한테 만들어 제출할 줄 알았지 이렇게 성의 없는 평가 보고서에 A4 한 장, PPT 한 장짜리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모임이나 요즘 동아리 모임에도 정관이 확실해요.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일단 들고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할 10가지 이유. 한번 쭉 봐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거 한 거 아닌데? 그런 게 있습니까? 회장님 혹시 억울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닌데 싶은 거 있습니까? 뭐 10번, 9번 뭐 이런 거는 뭐 9번, 10번 아닌가요?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번도 아닌가요? 뭐 저도 뭐 그 사연임 한다고 제가 뭐 하신 적 없으시죠? 예. 예. 정몽규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력강화위원장이 자진 사임한 날 한 6시간 전까지 실제로 감독 면접 등에 대한 출장 계획은 회장님한테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죠? 그 저랑 그 헤어진 다음에 축구 그
김대호 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출장 계획을 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독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 계획을 회장님하고는 얘기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출장 가시겠다고 예, 예. 말씀드렸고 근데 갑자기 예. 6시간 뒤에 사임을 한 거죠? 예. 왜 그런 겁니까 갑자기? 저는 뭐 그 오전에 사임 얘기를 듣고 여러 번 통화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누가 봐도 6시간 만에 입장이 이렇게 확 바뀌는 180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6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어찌 됐든 간에 뭐 한 년이 걸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뭐 한 12시간 이상은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요. 12시간 이상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심적으로 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홍명보 감독을 그 추천을 했는데 제가 홍명보 감독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그거는 지금 회장님의 추정이시죠? 제 추정입니다. 예, 추정일 뿐이죠. 아직까지 명확한 건 아니죠. 힘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좀 품격 있게 우아하게 우리 정몽규 정인 좀 품격 있게 저도 하게 대한민국 대표 감독을 뽑는데 님을 쓸게 해요. 자, 양무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려고 좀 품격 있게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하시네. 박문성 참고인님이요.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축구협회 재왕적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MH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만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위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성 저 해설위원님 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요새 뭐 여기 계신 박 의원님들도 박문성 해설위원께서도 뭐 유튜브를 하시지만 뭐 상당히 그 팔로우가 뭐 60만이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신문 기사나 방송보다도 더 그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그 정정 보도를 언론 중재인으로 해서 정정 보도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SNS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는 뭐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직을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은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왜 보내셨습니까? 저 회유는 왜 하신 거예요? 한 걸로 해달라. 아, 한 걸로 해다가 아닙니다. 아니 저기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시잖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제외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의 못한다. 저기 써있지만 문자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최종 결자 등에 부탁드린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분은 전강 의원들이 동의한 대상에 홍명보 감독이 없었다 그래요. 의원님. 네? 위원님 제가 아니 제가 없는 말 꾸미는 게 아니고 그 위원한테 지금 가지고 와서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다섯 왜 저 회유를 하셨습니까? 회유가 저 이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홍명보 감독 내정 기사 발표 전까지 외국인 후보 두 명 중에 한 명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홍명보에 대한 동의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은 이분이랑 전에도 통화를 했고요. 위원님 박주호 위원님 홍 감독이 선임될 거라고 예상했었나요? 저 시점에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했다면 공유가 됐어야 저는 박주호 되는데. 위원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세요. 조금 이따. 저는 위원님 이거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다섯 분 다 받았습니다. 박주호 의원분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2분 44초를 통화했고요.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이거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카톡을 보내세요? 기자 한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원들한테 그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달라는 이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 빼고 해달라. 아닙니다. 통화를 보내놓고 그러세요. 아 그거는 그 기자 제가 말씀드린 기자분이 요구한 거를 그걸 못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감독 선정 하나를 내끌게 못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죄고 정몽규 회장이 무슨 죄예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 대표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잔디가 너무 뛰기가 힘든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좋은 잔디에서 좋은 경기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진짜 도와주셔야 될 분들은 거기 계신 분들 같습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의사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라도 사연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저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